오늘은 평소 보지 못했던 디자인들이 많거든요. 화려하면서도 단정하고 단아한 걸 좋아하셨어요.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저희가 풀어냈냐면요. 프렌치 디자인을 공부를 얻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채널 보시고 좀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. 안녕하세요, 피디님. 김포로 부르셨네요. 네, 오늘 김포 현장입니다. 김포 힐스테이트 2단지 58평형 아파트거든요. 인테리어 트렌드 편에 나왔던 현장이요. 아, 네, 그 현장이 맞습니다. 드디어 완성이 되어서 오늘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해요. 오늘은 평소 보지 못했던 디자인들이 많거든요.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제가 이 일을 15년째 하고 있는데 고객분들의 니즈가 다양하신 것 같아요. 특히나 여기 고객분은 화려하면서도 단정하고 단아한 걸 좋아하셨어요.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저희가 풀어냈냐면요. 화려한 데코레이션을 이용한 웨인스코팅 디자인과 실용적 모던을 잘 콜라보를 해서 나타낸 현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프렌치 디자인을 공부를 얻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채널 보시고 좀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. 오늘 본격적으로 이 집을 둘러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프렌치 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. 바로 가보시죠. 시작부터 프렌치한 감성이 느껴지죠. 이 중문부터 저희가 제작을 해가지고 도장을 하였어요. 손잡이도 프렌치함을 나타낼 수 있는 손잡이로 해놓으니 현관에서부터 이 집이 어떤지 좀 컨셉을 보여주고 있죠. 특히나 중문 같은 경우에는 던 에드워드 도장을 좀 하였고요. 트립 도장을 이용해서 내구성이나 친환경적인 도장을 좀 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골딩 라인들을 보시면은요, 굴곡이 있죠. 이런 입체감을 이용을 해서 프렌치 중문을 완성을 좀 시켰다. 안쪽으로 좀 들어가 보실게요. 좌측으로는 안쪽이 깊은 공간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공간들도 알차게 좀 다용도로 좀 만들 수 있게 좀 해드렸고요. 문 또한 제작을 해서 도장을 좀 해드렸습니다. 이 맞은편에도 신발장을 좀 넣을 수 있게 구성을 좀 해드렸어요. 이렇게 우레탄 도장을 한 도어를 이용해서 이 프렌치한 감성과 잘 맞게 좀 한 거고요. 벽면과 같은 도장을 해서 좀 통일성을 주었어요. 프린트 디자인을 할 때는 이런 웨인스코팅의 몰딩 디자인과 색감을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여기는 복도 공간부터 벽체나 천장들 정말 세심하게 디자인을 해서 분위기를 한껏 나타냈다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좌측의 벽체 공간은요, 웨인스코팅 몰딩으로 좀 돌렸어요. 프렌치함을 나타내는 디자인은 웨인스코팅 몰딩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. 우측에 보시는 것과 같이 다각 프레임을 돌려가지고요, 양각의 느낌을 주면서 이렇게 좀 표현할 수도 있어요. 이 게이트 공간이 방 두 개로 들어가는 입구거든요. 입구에서 좀 다른 특별한 공간을 좀 연출을 하고자 다각 프레임을 이용하고 상단에는 몰딩 라인들을 반사를 좀 주어서 좀 표현을 했는데요.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이 천장과 벽체 라인에 이 디자인을 좀 맞춰드렸죠. 이 공간이 좀 더 특별한 입구가 된다. 이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요, 방 입구로 들어가기 전에 좀 전실 같은 공간이거든요. 이쪽은 저희가 좀 더 심플하게 좀 꾸며드렸죠. 그래서 이쪽 게이트의 공간이 웨인스코팅 몰딩보다는 좀 더 심플하고 단정한 느낌을 주고자 다각 몰딩을 이용한 게이트를 좀 잡아드렸다. 이런 것들이 좀 디자인 통일성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문도 웨인스코팅 디자인에 맞게끔 다 제작을 해서 도장을 좀 하였습니다. 방을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분위기가 확 다르죠. 여기가 바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 프렌치와 실용적인 모던을 좀 콜라보를 했다. 특히나 좀 중요한 거는요, 방 같은 데들은 이렇게 모던하게 좀 꾸며야 추후에 가구나 아이들이 성장을 할 때 질리지가 않거든요. 그리고 어떤 컨셉도 소화할 수가 있죠.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은 이렇게 좀 매트하게 모던하게 꾸미는 게 좋다. 이 사각의 게이트 맞은편에 문이 하나 있거든요. 여기가 이 집의 메인 화장실 공용 욕실이에요. 안으로 들어가서 설명드릴게요.
여기는 특급 호텔 고급 리조트에서 좀 볼 수 있는 화장실로 좀 꾸며드렸어요. 여기가 실제로는 넓기는 했는데 쓸모가 없는 좀 화장실이었거든요. 저희가 여기는 공간 분리를 해서 정말 알차게 좀 꾸며드렸는데요. 중앙 쪽으로 가벽을 세워서 좌측 공간으로는 변기, 우측 공간으로는 욕조와 샤워 공간까지 좀 만들어 드렸어요. 기존에는 여기 욕조 공간이 없었단 말이에요. 아직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이 거실 공용 욕실에서 욕조 공간이 있었으면 좀 좋겠다고 하셨어요. 그래서 욕조와 샤워까지 좀 해드려서 4인 가족이 사용하기 너무 편리하게 좀 꾸며드렸습니다. 이렇게 좀 세면대도 놓으니 아침에도 같이 나란히 세면이나 양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. 앞에 수납이 되는 거울을 다 이용해서 4인 가족이 넉넉히 수납할 수 있도록 장 두 개를 구성을 좀 해드렸습니다. 이렇게 욕조와 샤워 공간, 세면대까지 공간 분리를 해놓으니 실용성이 얼마나 좋겠어요. 이렇게 좀 하단에 간접도 좀 나오게 했고요. 이 장들도 다 제작을 한 장입니다. 이 안쪽 공간도 세제나 수납을 좀 할 수 있게 좀 해드렸고 포인트가 되는 워시룸 수전을 이용을 해서 이 집의 아이덴티티를 좀 지키고자 했습니다. 세면대 또한 프렌치한 느낌으로 욕실 공간은 실용적인 모던과 포인트를 이용한 프렌치로 잘 접목을 시킨 욕실 공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복도를 지나가서 제가 거실 공간 설명해 드릴게요. 먼저 이쪽으로는 소파 벽면이 되겠죠. 소파 벽면도 웨인스코팅 몰딩을 좀 돌려드렸고요. 이 반대쪽이 TV 벽면일 건데 TV 벽면에도 웨인스코팅을 해서 프렌치한 디자인으로 좀 완성을 시켜드렸습니다.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이 있는데요. 여기가 뭐 같이 보이세요? 이렇게 몰딩 라인들이 이어져 있죠. 여기가 바로 히든 도어입니다. 거실 확장이 되어 있으니 터닝 도어 만들어야 되잖아요. 근데 디자인 통일성을 봤을 때 이렇게 터닝 도어가 있는 것보다는 도어로 만들어주고 같은 몰딩을 적용을 해야 디자인 통일성이 나온다. 우리가 프렌치함을 나타낼 때는요, 윤곽을 많이 줄 수도 있고요, 키도 많이 돌릴 수가 있겠죠. 여기는 조금 더 심플하고 담백한 프렌치 디자인을 추천을 하셔가지고 하단과 상단에 몰딩 두 개를 이용하여서 좀 더 심플하게 좀 디자인을 좀 잡아봤어요. 프렌치 디자인에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비율이거든요. 제가 손으로 이 비율에 대해서 영상에 좀 남겨드릴 테니까요. 보시고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먼저 이 하단의 간격은요. 520이고요. 하단부터 100을 띄어서 상단의 간격은 1300이 나옵니다. 그리고 바깥에 돌린 띠와 안쪽에 돌린 띠의 간격은 6cm로 세팅을 했거든요. 이런 간격과 비율이라면 이쁜 몰딩 돌릴 수 있으니까요. 이런 비율 좀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비율만 알고 있으면 웨인스코팅이 끝나는 거예요? 비율만 가지고 웨인스코팅이 끝난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이런 몰딩도요, 정말 다양한 디자인이 있고요. 크기부터 종류, 두께 다 달라요. 프렌치를 좋아하시는 분들도요, 이 몰딩의 간격과 크기조차 다 다르게 좋아하시더라고요. 이런 것들을 미팅을 통해서 디자인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비율을 안다고 프렌치 디자인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. 이어서 바닥은 짙은 블랙 계열의 마루 좀 깔아드렸거든요. 이 짙은 마루를 깔면 뭐 무조건 어두워 보인다? 이 실제로 벽면이 좀 환하게 느껴져가지고요. 이게 어두워 보이지가 않거든요. 오시는 분들도 처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되게 밝다, 시원하다, 깨끗하다 오히려 이러셨어요. 결국은 바닥에 짙은 걸 쓰느냐, 환하게 쓰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좀 조화가 중요한 것 같아요. 주방 공간입니다. 주방은 저희 하우투 디자인에서 다 직접 제작을 하였거든요. 하우투 디자인의 제작 가구에 대한 장점 늘 말씀드리고 있죠. 고퀄리티의 사양은 정말 합리적인 가격에 할 수 있다는 거. 모든 걸 커스텀하면서 내가 실용성 있게 사용을 할 수 있다. 이 점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. 정말 큰 단독 아일랜드가 있죠. 이 끝에서부터 끝까지의 거리가 무려 4,600, 폭도 1,200이나 되는 대형 아일랜드를 좀 구성을 좀 해드렸어요. 이게 동서남북으로 좀 시원하게 좀 뚫려 있으면서도요. 거실 바라보면서 소통형 대면형 주방을 만들어 좀 드렸습니다.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서랍 라인들을 만들어 드려서 편리하게 좀 해드렸고요. 맞은편에 키큰 수납장과 홈바를 구성을 하여서 이 주방에서 사용이 좀 편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어요. 주방 도어도 웨인스코팅 디자인이 들어간 우레탄 도장을 하여서 내구성과 디자인을 좀 좋게 해드렸어요. 여기는 벽면에 몰딩 이렇게 돌렸는데 색이 통일이 되니 몰딩의 종류나 디자인이 다르더라도
봐도 위치감이 있고 이뻐 보이죠. 이런 것들이 센스 디자인을 나타낼 때 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런 몰딩 라인들 하나의 색으로 연결을 해야 좋은 센스 디자인을 좀 완성을 할 수 있습니다. 이 문이 이 주방의 다용도실인데요. 여기가 또 정말 굉장하거든요. 안으로 들어가서 설명해 드릴게요. 바로 세탁실 공간이거든요. 이 공간은 정말 알차게 꾸며드렸는데 아직은 세탁기와 건조기가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따서 올릴 예정이고요. 이쪽에 애벌빨래 소형볼을 좀 만들어드려가지고요. 간단한 손빨래를 좀 할 수 있게 해드렸어요. 그렇게 상판이 연장이 되어서 다용도로 좀 쓸 수 있게 해드렸어요. 이 맞은편에는 상부장과 하부장을 좀 구성을 해서 수납이 정말 잘 될 수 있게 해드렸는데요. 포인트라고 한다면 상부장 사이에 이렇게 옷봉을 만들어서 옷을 편하게 걸 수 있게 해드렸고 이 상단에도 일반 빨래 건조대가 아닌 봉으로 만들어드려가지고 빨래하는 거 걸고 말리고 정말 편리하게 좀 해드렸어요. 이런 공간이라면 이런 일조차 되게 행복할 것 같습니다. 여기 아일랜드가 굉장히 넓게 저희가 뽑았잖아요. 당연히 이 반대쪽 쪽도 대형 평수에 맞는 수납을 알차게 만들어 드렸어요. 조명 계획도 신경을 써 드렸는데요. 상단에 간접을 좀 넣어 드렸고요. 이 아일랜드 기점으로 라인을 잘 맞추어서 마그네틱 조명을 좀 해드렸어요. 마그네틱 조명의 장점은 커스텀을 할 수 있다는 거죠. 언제든지 빼서 어디든 꽂아 놓을 수 있다. 참고가 좀 높네요. 주방 정말 멋있게 잘 꾸며 드렸고요. 이 집에 또 다른 하이라이트가 있는데요. 바로 정말 멋있는 서재룸 만들어 드렸거든요. 어떤 서재룸인지 들어가 보실게요. 정말 이 공간은 해외에서나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거든요. 제가 열고 들어온 이 문부터 설명해 드릴게요. 프렌치 디자인에서는 벽살, 창문 이런 문 너무 잘 어울려요. 프렌치 디자인과 벽살의 유리문 적용하시면 정말 우아하고 좀 아름다운 디자인이 될 수 있어서 이런 중문을 같이 적용해서 꾸며보시는 거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책장을 다 제작을 해드렸는데요. 이런 몰딩 라인들을 놓고 채도가 짙은 그린을 이용해서 꾸며보았어요. 이 고객분께서 아이들을 좀 연결을 시키고 내가 이 공간에서 편하게 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좀 이렇게 만들어 드렸거든요. 이 공간에서 육아와 일에서 잠시 벗어나서 제가 오롯이 쉴 수 있는 좀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어요. 고객분도 이 공간이 정말 내가 꿈꿔왔던 공간이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. 정말 뿌듯한 작업이 되었습니다. 안방 또한 앞에서 보셨던 방과 같이 좀 실용적이게 모던하게 좀 꾸며 드렸어요. 어떤 가구와도 매치가 잘 되고 호불호 없는 디자인으로 만들어 드렸다. 여기는 근데 홀딩을 이용해 가지고요 대방돼 보이게 좀 꾸며 드렸어요. 붙박이장을 구성을 해드렸는데 모던하게 네, 조금 더 따뜻한 분위기가 날 수 있는 붙박이장 도어를 좀 꾸며 드렸고 푸시를 이용하여서 간결하게 단정하게 좀 디자인을 하였습니다. 이쪽으로 들어와 보시면요 안방의 전실 공간인데요 화장대를 제작을 해드렸어요. 이 화장대 공간이 벽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겠죠. 이게 모두 다 화장대 공간이라면 수납으로선 불필요할 수 있잖아요. 키 큰 장을 만들어 드리고요. 이렇게 장에 수납을 좀 할 수 있게 해드렸고 적정한 사이즈의 화장대를 제작을 해드렸어요. 수납과 화장대가 접목된 장으로 좀 만들어 드렸고 이렇게 조명 거울을 이용을 하여서 포인트를 좀 주었습니다. 이 맞은편 쪽으로는요 워크인 클로젯 드레스룸 만들어 드렸거든요. 이렇게 네 되게 넓죠. 안방의 붙박이장과 이 공간이라면 정말 수납이 잘 되겠죠. 이 바닥 색깔과 맞춰서 좀 더 짙은 우드를 이용을 해서 통일성 있게 제작을 해 드렸습니다. 옆쪽에 있는 안방 화장실 소개해 드릴게요. 여기는 이 아내분께서 주로 사용하실 화장실이 될 건데요. 진한 초콜릿색 하부장을 좀 이용을 해드렸어요. 하부장에 내리쐬는대를 만들고 거울을 만들어서 이 욕실 공간을 좀 더 실용성 있게 좀 만들어 드렸습니다. 네, 600에 600 포세린 타일을 이용을 해가지고 좀 더 따뜻한 분위기가 날 수 있게 꾸며 드렸습니다. 이 안쪽으로는 넓은 샤워 공간을 만들어서요. 편안하게 좀 샤워를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렸고요. 좌식을 만들어 드려서 앉아서 서서 편하게 샤워를 할 수 있게 만든 욕실 공간입니다. 이 프렌치 디자인 잘 보셨나요? 요즘은 어떤 마감대를 이용해서 디자인하고 얘기하는 데가 좀 많은 것 같아요. 여기는 동선에 따라서 크렌치와 모던을 잘 콜라보를 하면서 군데군데 좀 세심하게 디자인을 하였거든요. 마감재만 고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. 이렇게 요소요소 디자인 방향성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. 특히 프렌치 디자인에서는 색상, 몰딩, 디자인 이런 것들이 정말 조화가 잘 되어야 돼요.
오늘 영상 보신 것들 잘 참고하셔가지고요. 예쁜, 나만이 느끼고픈 이런 집으로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. 더 궁금한 사항들은 댓글이나 문의 남겨주시면 홍신껏 답변 드리겠습니다.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그럼 안녕.